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5가 베일을 벗었습니다.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소비자들을 열광시킨 애플이지만은 어째 이번에는 시장의 반응이 미지근합니다. 김소홍 기자가 보도합니다. Today we're going to introduce iPhone 5. 아이폰 5에서 달라진 건 화면 크기와 부피입니다. 화면이 3.5인치에서 4인치로 커졌는데 두께와 무게는 각각 18%와 20% 가벼워졌습니다. 하지만 아이폰 5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그저 그렇답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은 큰 진보가 없었다고 평가했고 IT 전문 매체 CNET도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국내 증권사들도 차별화 요인이 부족하다, 예상대로다, 혁신이 없다는 등 혹평 일색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화면도 선명해지고 이런 진보는 애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. 화면과 카메라, 반도체 같은 부품들은 모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공합니다. 반면에 애플의 장점인 소프트웨어의 진보는 미미합니다. 아이폰 3GS는 두 배 빠른 인터넷, 아이폰 4는 화상통화 기능, 아이폰 4S는 음성인식 기능으로 혁신을 보여줬습니다. 그러나 이번엔 지도가 좀 나아진 것을 빼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. 그리고는 소비자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. 기존에 애플 제품을 쓰는 사람은 아이폰 5를 위한 충전 연결선을 추가로 들고 다녀야 합니다. 애플이 액세서리 장사로 돈 벌 각오를 단단히 한 모양입니다. 애플이 걷는 사이 경쟁사는 뛰었습니다. 삼성이나 LG 제품에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, 무선 충전 기능 같은 건 아이폰 5엔 없습니다. 이제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점유율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. 애플 쪽에서 혁신적인 그런 소프트웨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국내 업체들은 그 하드웨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그 선점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경쟁사를 특허 소송으로 압박해온 애플이 소송에 신경 쓰는 만큼 제품 혁신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는 소비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소웅입니다.